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외국인 모병 매분이 프로그램 신청자들이 신원조회 늑장 처리로 시민권 취득이 지연되면서 추방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분이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입대한 이민자들도 강제 전역되거나 해고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사태 발생 배경은 간첩과 테러 등 이민자들의 잠재적 범죄 가능성을 높게 판단했기 때문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별다른 이유 없이 군으로부터 제대 명령을 받고 전역당한 브라질 출신 청년 루카스 칼리스토는 미군을 상대로 6월 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측이 소송을 제기한 칼리스토의 전역 수속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칼리스토의 변호사는 성명을 통해 미군의 전역 취소 결정은 2년 동안이나 미군에 명예롭게 복무했던 칼리스토에 대한 복직 절차의 중요한 첫 걸음이라며 앞으로 8년 동안 군 복무 계약을 무사히 마치게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민 신분이라는 이유로 군에서 강제 전역당하거나 원래 계약 기간을 어기고 해고를 당하는 개인은 없을 것이라며 그런 계획은 군 내부로부터의 간첩 행위, 테러 등 여러 가지 범죄를 야기시킬 위험 때문에 실시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칼리스토처럼 이유도 설명도 없이 군대에서 전역이나 고용 계약 취소를 당해 쫓겨난 이민 출신 미군 병사들이 수십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외국인 입대가 안보에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미 입대한 1,800여 명에 대한 신원조회를 늑장 처리하거나 군사훈련을 시키지 않으면서 시민권 취득이 지연돼 추방 위기를 맞았고 이에 따라 강제 전역 조치된 일부 매분이 입대자들은 국방부를 상대로 전역 취소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이 뉴욕을 찾았습니다. 심 의원은 통일 강연회에서 미국과 북한의 대화 국면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한인 사회가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평화 정착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 글로벌 피스 재단이 주최하는 통일 강연회가 뉴욕 플러싱에 이어 어제 저녁 뉴저지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강연회는 최근 대화의 국면을 맞게 된 한반도 외교 관계와 통일의 전망을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심재건 위원과 서인택 글로벌 피스재단 회장이 강단에 나섰습니다. 심재건 위원은 이러한 대화 국면이 형성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남북한을 포함해 관계된 모든 국가들이 협력해야 한다고 밝히고 미국 내 대화 정착이 이어질 수 있도록 미주 동포들의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미국 국민들에 대해서 또 미국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 한반도가 더 평화롭게 공동 번영하는 그런 그 통일을 지향해가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 또 지원도 해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재건 의원은 북한이 대화 국면으로 돌아선 이후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로 인한 부담감과 수차례 핵실험과 탄도로켓미사일 실험의 성공으로 핵 보유국이 됐다는 자신감,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노력을 꼽았습니다. 또 이번 대화 국면을 통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의 CVID에서 비핵화 표현을 완화하는 등 남미가 북한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이를 이뤄낼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이번 주 아시아나 항공의 지연 운항이 이어졌습니다. 17일 뉴욕 도착편은 9시간, 한국으로 가는 출발편은 12시간이 넘게 지연됐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뉴욕 지점은 뉴욕 출발편 탑승객들에게 보상 계획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의 국제 운항 지연 사태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지연 시간이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55분 JFK에서 출발 예정이던 아시아나 OZ-221편은 12시간이 넘게 지연돼 내일 새벽 2시 30분경 출발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출발해 뉴욕에 도착하는 OZ-222편 도착이
예정 시간인 오전 11시 50분보다 9시간여 늦은 저녁 9시 15분 도착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출도착 시간이 크게 지연되면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출장이나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기게 되고 공항에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17일 날 오후 2시에 나갈 비행기가 지금 18일 새벽에 02:30에 지금 나가죠. 저희가 그 지금 오늘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 새벽 비행기로 나가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그 TCB라고 트래블 크레딧 바우처 그 100불씩 이렇게 보상해 드릴 예정입니다. 아시아나 항공 뉴욕 지점은 뉴욕 인천 노선의 경우 내일부터는 정상 운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는 한국 시간 15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인천으로 향할 예정이던 A350 여객기의 브레이크 개통 고장으로 대체 항공기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생기면서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격리돼 있던 미리국 아동이 부모와 재결합 직후 바로 추방될 것이라는 루머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연방법원이 최근 재결합한 미리국 아동과 부모에 대한 추방 조치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샌디에고의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남부지법의 데이나 세브로 판사는 16일 미립국 가족 추방 일시 중단을 요청한 미국 시민자유연맹의 주장을 검토하고 법무부에 답변할 시간을 주기 위해 추방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은 재결합 직후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추방이 계획되고 있다는 소문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으며 정부 측은 이에 대해 부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추방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민자 가족을 대리하고 있는 미국 시민자유연맹은 재결합한 가족이 이민자 아동과 함께 난민 신청을 할지 아니면 본국으로 돌아갈지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일주일 정도 줘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법무부를 대리해 법정에 출두한 스코어 스튜어트 변호사는 추방 중단에 대해 반대했지만 루머가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세브로 판사는 정부 측 입장에 대해 재결합 직후 즉각 추방은 안 되는 일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세브로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이번 주말까지 정부 측의 상세한 재결합 추진 계획을 법원에 보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한편 부모와 격리돼 있는 5세에서 17세 사이의 아동과 청소년의 숫자는 2,551명이며 수용시설에 있는 부모의 숫자는 1,609명에 불과해 이미 추방됐거나 풀려난 부모가 수백 명에 이를 수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난처 카운티를 선포한 뉴저지주 미들섹스 카운티에서 범법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단속이 벌어졌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추방단속팀 뉴악 지부는 지난주 미들섹스 카운티 교도소에 구금됐다 최근 풀려난 범법 이민자를 대상으로 집중체포작전을 펼쳐 37명을 검거했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체포된 이민자 가운데 16명은 ICE가 인수받기 위해 구금 연장영장을 발부했지만 교도소 측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케이스이며 나머지 범법 이민자에 대해서도 ICE 측은 석방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들섹스 카운티는 피난처 카운티를 선포하고 이민자 정보를 ICE에 넘겨주지 않고 있습니다. ICE에 따르면 이번에 체포된 사람들의 78%가 형사 범죄 전과자이거나 현재 형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체포된 이민자들은 13개국 출신으로 모두 체포나 유죄 판결 전력을 갖고 있으며 음주운전과 절도, 살인 등 중범죄자들입니다. 한편 이번에 체포된 사람 중에 한국 국적자는 없었습니다. ICE에 따르면 현 회계년도 2분기 말까지 ICE가 체포한 사람의 66%는 유죄 판결 전과가 있었으며 23%는 범죄 혐의로 기소 청구됐거나 추방 후 불법 재입국한 사람 등이었습니다. 앤드루 코모 뉴욕 주지사가 예비선거, 본선거 모두에서 선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대 예비후보 신시아 닉슨과의 지지도 격차가 갈수록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본선거에서 경쟁하게 될 후보들과도 큰 차이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예비선거를 8주가량 앞둔 현재 쿠오모 주지사가 닉슨 후보를 59-23으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두 달 전보다 지지도 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퀴니피엑 대학이 어제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유권자 415명을 상대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쿠오모는 진보 성향의 당원들 사이에서도 지지도 43%를 기록해 32%에 그친 닉슨을 10%포인트 이상의 차이로 앞섰으며 보수 성향 유권자 사이에서는 65% 대 20%로 압도적 우위를 지켰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응답자의 61%가 쿠오모를 지지하고 있으며 특히 백인을 제외한 인종들로부터는 무려 65%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쿠오모는 닉슨뿐 아니라 11월 본선거에서 경쟁하게 될 공화당이나 자유당 후보들도 모두 큰 차이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예비선거는 물론 본선거에서도 승리가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업무 수행 지지도 조사에서는 지난 5월 조사 때 54%를 기록했지만 이번 조사에서 49%로 떨어졌습니다. 한편 뉴욕주 검찰총장 예비선거 조사에서 레티샤 제임스 뉴욕시 공익옹호관이 26%의 지지도로 션 패트릭 멜로니, 제파이어 티치아웃을 제치고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대학생 학부모님들의 부담이 더 늘어났습니다. 매년 인상되고 있는 뉴저지 주립대의 등록금이 올해도 인상됐는데요. 뉴욕 주립대에 비해 두 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뉴저지 주립대 러커스가 올해 수업료를 2.3%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러커스대 뉴브런스윅 캠퍼스 기준 2018-2019 학년도 수업료와 수수료는 337달러 오른 14,975달러로 확정됐습니다. 여기에 기숙사와 식비 등을 더한 총 등록금은 27,681달러에 달합니다. 매년 등록금을 올리고 있는 러커스대 측은 학생들의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밝히며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 보조를 받기 때문에 실질 부담액은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학생과 가족들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교육부에 따르면 러커스대 졸업생은 평균 22,215달러의 학자금 융자 부채를 안고 있으며 학생 중 68%는 부채를 갖고 졸업하는 실정입니다. 반면 뉴욕 주립대의 2018-2019 학년도 수업료와 수수료 평균이 6,870달러로 러커스의 절반도 되지 않아 뉴저지에서 주립대 진학을 위한 경제적 부담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철 해변을 찾는 일이 많아지면서 안전사고 유의하셔야겠습니다. 18일 롱아일랜드 해변에서 10대 청소년 2명이 대형 어류의 공격으로 다리를 다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상어 공격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명주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뉴욕 세일러스 헤이븐 해변에서 12세 소녀가 정체불명의 어류로부터 다리를 물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소녀는 모래사장에서 가까운 얕은 바다에 들어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소녀의 부모는 비명을 지른 딸이 다리에 피를 흘리며 물속에서 걸어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소녀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파이어섬 국립해변관리소의 공보 담당자는 소녀의 피부 열상이 대형 어류의 이빨 자국과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상어를 봤다는 신고는 접수되지 않아 경찰도 아직 상어의 공격이라고 결론짓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오경에는 이 해변에서 7km 정도 떨어진 애틀란틱 해변에서 바다에 들어가 부기보드를 즐기던 13세 소년이 어류의 공격으로 다리를 물렸습니다. 경찰의 도움으로 구조된 이 소년의 다리에는 여러 개의 작은 구멍들이 나 있는 상태였고 한 구멍에 박혀있던 이빨을 찾아내 뉴욕 해양 당국이 어류의 정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잇따른 사고로 두 곳의 해수욕장은 임시로 폐쇄 조치됐습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한인 2세들의 한국행이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국적을 스스로 포기하는 한인 2세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비합리적인 국적법과 병역법이 한인 2세들의 한국 진출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한인 2세들의 국적 이탈에 이어 한국행까지 막는 국적법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